네, 42쪽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사람들은 쫓아가고 이모부는 막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방향을 막 바꾸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Shake 'em off, shake 'em off. 자, shake off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따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따돌려야 돼. 걔네들을 따돌려야 돼. 얘네가 지금 어디서 자기네를 볼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ake them off. 저기 여기 앞에서 콤마 em 쓴 거는 them을 줄여서 쓴 거겠죠. 네, shake them off, shake them off. He would mutter whenever he did this. This라는 건 지금 앞에 앞장에서 내용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확 방향을 바꾸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따돌려야 돼. 그렇게 한다고 따돌려졌을까 모르겠어요. 네, 따돌린다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방향을 휙휙 바꾸면서 달린 거예요. 자, they didn't stop to eat or drink all day. 뭐 먹거나 마시기 위해서 멈추는 거 하루 종일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달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By nightfall. Nightfall 하면은 해질녘이에요. 해질녘에 Dudley was howling. 악을 쓴 거죠. 아우성 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두둘리한테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Nightfall 같이 봐두시면 좋겠고요. He'd never had such a bad day in his life.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끔찍한 날은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날은 없었다. He'd never had such a bad day in his life. He's hungry.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bad day 나옵니다. 배도 고프죠. He'd missed five television programs. 다섯 개 프로를 지금 놓쳤어요. 그런데 그 프로는 he'd wanted to see. 그가 아주 보고 싶어 했던 프로 다섯 개도 놓치고. And he'd never gone so long. 자,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적이 없다. Without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자, blowing up 하지 않은 채로, blow up an alien on his computer.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이렇게 그뭐 에일리언 날려버리는 게임이 있나 보죠. 그 게임 오래 안 하면서 있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게임도 못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못 보죠. 배는 엄청 고프죠. 지금 such a bad day. 네, 아주 아주 힘든 날이에요. 자, Uncle Vernon, 자, 이모부는 stopped at last. 드디어 멈췄네요. 어디에 멈췄냐면요. Outside a gloomy looking hotel on the outskirts of a big city. 자, 여러분들, outskirts 하면은 변두리, 교외. 그래서 큰 대도시의 그 교외, 변두리에 있는 자, 어떤 호텔이냐면 gloomy looking hotel. 뭐, 화려한 호텔에 당연히 멈추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두워 보이고, 음침해 보이고, 그렇게 조금, 그런 음울해 보이는 그런 호텔의 바깥에 딱 멈춰 섰어요. Dudley and Harry share the room. 방을 같이 쓰라고 했네요. With twin beds. 네, twin bed가 있는 방. 자, room은 room인데 무엇이 갖춰진 할 때는 a room with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뭐 오션 뷰 방을 원한다. 그러면 can I get a room with an ocean view? 이렇게요. 뭐 아니면 mountain view. a room with 뭐뭐뭐 무엇이 갖춰진 방.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자, share the room. 근데 with 어떤 방이냐면 twin beds가 있고 and damp musty sheets. 자, damp 하면 여러분들 축축한 거요. musty 막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상상이 가시죠? 그 이불이 싹 이렇게 바짝 건조된 그런 뽀송뽀송한 이불이 아니라 축축하고 막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침대 시트가 깔린 그런 트윈 베드스. 네, 벌써 바깥의 외관도 글루미 루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잘 통하죠. 이런 방에 둘이 같이 자게 됐네요. Dudley snored. 코를 골고 자는데요. But Harry, 잠이 올 리가 없겠죠. Stayed awake. 깨 있었네요. Sitting 어디 앉았죠? On the windowsill. 자, windowsill 하면 창턱이에요. 창턱에 앉아서 staring down 내려다봤어요. At the lights of passing cars. 자, 지나가는 차들의 그 불빛 쳐다보면서 and wondering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일까? 이 편지 나한테 왜 이렇게 날아드는 걸까? 자기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They ate stale cornflakes. 자, stale 음식이 stale한 거는 만든 지가 오래되고 뭐 신선하지 않고 완전히 막못 먹을 정도로 상한 건 아닌데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진 음식을 얘기할 때 stale 얘기합니다. Stale cornflakes.
네, 그럼 막 눅눅하고 맛도 좀 변질이 됐겠죠. And cold tinned tomatoes. Tinned tomatoes니까 그 통조림 tomatoes. 토마토를 on toast에 발라서 for breakfast 아침으로 먹었네요. The next day. 네, 아주 침울하게 생긴 호텔에서 그 우울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우울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They had just finished when the owner of the hotel came over to their table. 자, they had just finished. 막 끝낸 참이었다. 언제? 이런 말이죠. 자, 그 오너가 호텔의 주인이 왔을 때 식사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자, came over. 이 over가 그냥 들어간 것 같지만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할 때가 over예요. Come over. 우리 집에 주말에 놀러 올래? 그러면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y house? 네. 그러니까 come over 하는 거는 이렇게 놀러 오다 할 때도 over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이쪽 자리로 왔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over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Came over to their table. 막 왔을 때 식사를 끝낸 참이었는데요. 왜 왔을까요? Excuse me. 자, excuse me. 이 말은 excuse me죠. 그러니까 그뭐 구어체니까 이렇게 표현을 최대한 한것 같아요. Excuse me. But is one of you Mr. H. Potter? 이중한 분이 혹시 포터신가요? Only I got about an hundred. Hundred라는 거 hundred의 줄임말이겠죠. Hundred of these at the front desk. 지금 저희 프론트 데스크에 hundred of, 그 엄청 많은, 정말 뭐 100개라기보다는 엄청 많은 편지가 와 있는데요. 네. She held up a letter. She held up a letter 하면은 뭐예요? 편지를 들은 거죠. So they could read the green ink address. 그래서 그 앉은 사람들이 주소가 green ink으로 쓰인 거를 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들었대요. 자, 여기 편지 앞에 쓰인 거, Mr. H. Potter. 보세요. Room 17. 방 번호까지 알아요. Railview Hotel, Cookworth. Cookworth라는 지역에 지금 있네요. Harry made a grab. 제가 made a grab 여기 밑줄 친 이유는 그냥 grabbed 해도 되죠. 그냥 잡았다, grabbed 해도 되는데 make a grab 이렇게 명사로 써서 동사 make랑 같이 쓴 거죠. 이런 표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Made a grab for the letter. 자기가 잡으려고 했겠죠. But Uncle Vernon knocked his hand. 자, 이모부가 손을 탁친 거예요. Out of the way.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손을 탁친 거죠. 비키도록. 그러니까 비키다, 비켜서다, 뭐 이런 out of the way, 비키어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비키도록 손을 탁 쳐버린 거예요. So knocked his hand. 당연히 그 편지를 잡도록 둘 리가 없죠. 비키도록 손을 탁 쳤어요. The woman stared.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I will take them. 제가 받을게요. Said Uncle Vernon. 이제 그 hundred of letters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Only I got.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수백 통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러 갈게요. 제가 받을게요. 하면서 이모부가 standing up quickly. 빨리 일어났네요. And following her from the dining room. 네, 식당에서 이제 따라 나선 거예요. 아, 역시 이모부한테 가로채었네요. 그쵸? 이 이제 편지에 뭐그 편지 발신이 누군지 이제 뒤에서 이제 밝혀지겠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안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독자분이 드디어 1,000명을 네, 돌파했습니다. 네. 저 혼자 박수 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1,000명 돌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네, 1,000명 돌파 기념. 뭐 저한테는 아뭐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1,000명 돌파 이벤트를 제가 할 거니까요. 진행할 거니까요.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저제 블로그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와 더불어서 이 해리포터 챌린지 진행에 관한 설문을 조금 진행하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완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을 제가 찾기 위해서 의미는 사실 제가 막 매일 세 장씩 저는 몰아치고 있는데 막상 뭐 따라오기 버겁다거나 양이 너무 많다거나 분량이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까 봐 저의 목표는 다 같이 될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완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을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벤트와 설문 여러분들 블로그에 가셔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